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과 장기주차장 사이 약 2km 구간을 운행합니다.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11인승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핸들을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시속 30에서 50km의 속도로 달립니다. 차량이 통신망을 통해 다른 차량과 도로, 모바일 기기 등 모든 사물과 정보를 실시간 주고받는 V2X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 차량 상태, 주행 현황 등을 관제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율주행 매니저 등이 동승해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지 불안한 마음은 없습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장기주차장 약 2km 구간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정기형과 예약형 각 한 대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당 2, 3회 운행합니다. 다음 정류장은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순실표역입니다. 예약은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 위치한 키오스크나 인천공항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서 미래교통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율주행을 도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시범 운행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내에 공항 내 모든 셔틀버스를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